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되게 멋있는 선배님, 오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촬영을 하다 보니 우유를 뭐 쏟는 장면도 있고, 뭐 경찰서에 싸우는 장면도 있는데, 겉모습은 되게 멋있는데 허술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허당이군요. 예. 네, 약간 되게 시크하고 멋있는 부분 안에서 이렇게 허술한 모습을 발견하다 보니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시크한 이미지인데, 뭐 애드립으로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냐고 이런 대사도 할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어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티저 촬영할 때부터 굉장히 스킨십이 많았기 때문에, 네, 별로 어색하지 않고 저는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아이고, 스킨십이 남녀간에 많다 보면 금방 친해지죠. 그러면은 김웅수 씨또 대답 들어보죠. 김웅수 씨는 신소율 씨의 매력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신소율 씨 뭐라고요? 매력이요. 아, 매력이요? 신소율 씨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랑 같이 촬영할 때는 정말 무슨 엄마 같아요. 정말 아이를 아끼는 마음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안고 있는 촬영을 할때 보통 커트하고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놓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끝까지 안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굉장히 역할에 굉장히 몰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런 시청 넘치고 그리고 굉장히 화도 내고 뭐 이런 역할들 신들이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순발력도 좋고 너무 좋아서 제가 호흡 맞추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문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웅수 씨가 이번에 이제 기업을 이끄는 회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또 그간 또 회장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장 연기를 위한 특별한 표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만의 노하우 이런 걸좀 알려주십시오.